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제가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공하기까지의 시간을, 기간을 줄여준 행동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공하기까지 되는 여러 단계를 거쳤겠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뭐 뉴스를 보기도 하고, 차트 공부를 하기도 하고, 기업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시황 공부를 하기도 하고, 캔들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똑같이 저도 겪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겪곤 하고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일 모레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고, 성공을 했다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내가 성공했는지 그것을 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식뿐만 아니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는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또 다른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남들과 다른 노력이라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력은 매매 일지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간혹 가다가 매매 일지를 꼭 작성을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으로 성공하셨던 분들도 이 말을 아마 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먼저 간 사람이 그것을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고리타분하게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 일지를 적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뭐 간단한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카페를 만든 맨 처음부터 여기 밑에 매매 일지, 여기 매매 일지 폴더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카페에서도 계속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매매 일지를 계속해서 적으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혹시 보시나요? 저는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시는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분들, 여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잘 되는 가게는 정말 소수고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가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백종원이 솔루션을 주는 것이고, 백종원의 말을 잘 들어보면 결국에는 다 기초와 기본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이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엄청난 음식의 노하우를 말하는 것보다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이제 매 프로젝트마다 뭐 세네 팀씩 프로젝트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십 명의 이 프로젝트 사장님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중에 소수는 매우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성공의 길로 들어가신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성공 중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소수의 사장님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에는 포항에 있는 덥죽이라는 가게죠.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덥죽 가게인데 일지를 적습니다. 장사 일지를 적는 거죠. 사업 일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일지를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게 중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가게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사업 일지 같은 것을 적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주식이 나의 사업이다. 또는 암호화폐가 나의 사업이다 라고 이 사업적으로 바라보시고, 이 사업일지, 그러니까 이 매매일지를 적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적고 있는 매매일지의 예시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적었었는데요. 시간 지나고 이제 차트를 보자마자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기 때문에 좀 간소화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전입니다. 2019년도네요. 그죠? 뭐 몇월 며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다. 그리고 거기 매수된 곳에 사진 캡처를 해놨고, 그 다음 매도한 곳에 캡처를 한 부분입니다. 매매 근거에 대해서 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했냐라는 것을 적는 것이고, 여기 더 자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뭐 어떤 기법과 패턴 이런 것만 지금 있는데, 여기 대해서 플러스 이제 어떤 재료, 어떤 업종, 그리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어땠는지, 이 당시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는 것이 좋습니다. 뭐 매수 가격, 그다음 매도 가격, 수익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1월 4일도 이렇게 대덕전자 해가지고 매수, 매도, 캡처 부분이 있고, 또 매매 근거, 매수 내용, 매도 내용, 1차 매도, 2차 매도, 수익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뭐 제일 기획 2월 7일 보시면 뭐 매매 근거
이렇게 또 볼린저 상단 신고 골든 뭐 외국인 매수 내용 얼마, 매도 내용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으로 끝난 매매도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된 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손실 난 부분을 정리를 잘 해야 앞으로 내가 실수를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간소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거 될 것 같은 경우는 뭐 매매 근거, 그 다음에 어떠한 캔들, 뭐 패턴,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의 재료, 뭐 외국인 기관 개인의 비중, 공매도 또는 대차장고 비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실패한 것을 계속해서 들춰봐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해서 이 모든 성공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합니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성공을 한 케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나가고 실패를 한 것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나간다. 나만의 역사가 되고 나만의 어마어마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한 것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이 실패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줄여 나간다면 실패로 들어오는 이 종목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성공을 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일지를 적으라고 한 것입니다. 매매일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게 당연히 뭐 주식하면 매매일지 꼭 적으셔야죠.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전해드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엑셀 등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기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본인만의 방법을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장을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이 카페는 뭔가 들어와가지고 뭔 가입을 하고 뭐 종목을 하나 얻어가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이 카페의 모토는 공유와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 찾은 뉴스를 올리고 너도 하나 올리고 그러면 뉴스 자료가 수십 수백 개가 되고 내가 매매일지를 하나 올리고 너도 하나 올리면 나만 올리면 하나만 생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올리면 수십 수백 개의 간접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이 카페를 만든 거거든요. 메뉴 밑으로 내려오면 본인의 매매가 다 다르죠. 단타, 종가, 스윙, 중장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인의 매매에 맞게 난 스윙 매매를 한다면 스윙 매매에다가 매매일지 성공 실패를 적고 난 단타를 한다. 단타 매매일지 성공 실패를 적고 이렇게 여기다가 계속해서 본인의 일지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역사와 자료가 되고 그냥 간단하게 카페 앱 열고 내가 쓴 글 들어가면은 내가 적은 성공 실패를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카페에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카페에 적으셔도 되고 이 카페에 적으시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경험을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자동적으로 쓰여 있는 거죠. 종목 수익률, 매매 근거, 느낀 점, 사진. 요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 적을 게 있으면 또 6번, 7번 적으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성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성공에는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적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치면은 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기업을 이기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대기업은 지난 10년, 20년, 30년간의 데이터베이스 정말 잘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고 스승이 됩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해봐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데이터베이스를 한 달, 세 달, 6개월, 1년 쌓고 난 다음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무릎을 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성투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